얼마나 좋으셨으면. 좋은 거죠. 예.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고모가 예산 고모가 아니셨죠? 저희 고모가요. 최선자 씨. 태우. 예. 원래 성우셨죠? 성우. 예, 원래 성우셨고 이제 그 고모가 저를 참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이제 방송국에서 어쩌다 이렇게 마주칠 때가 한번 있었어요. 너 여기 왜 왔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못하게 했는데 요즘은 전화 통화하면 아유 그래 우리 친이가 그렇게 될지 내가 몰랐지. 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내가 그랬지 미안해. 지금도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애기 같아요. 그 위에 고모님도 또 위에 고모님은 부산 그래서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좀 음성이 다 좋은 집안이군요. 네. 저희 고모들은.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네요, 사실은. 무슨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노래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명 시절에 뭐 오아시스 레코드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뭐 오기가 발동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트클럽 여기들 다니면서 돈도 벌고 또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김희갑 선생님이 어느 날 너 이렇게 참 제목이 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나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CD 그런 거 LP 이렇게 없었죠. 앨범이 없이 그냥 닐 테이프 이렇게 큰 테이프 그거 하나에다가 녹음을 해서 이제 방송국에 갖다 준 것이 히트가 돼서 앨범이 없이 히트가 된 최초이자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그 노래 요만큼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 노래 진짜 좋잖아요. 박기순 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마지막에 거기 그 부분이 범범 범범 범바바범범 범범 범범 빰빰빰빰빰빰 이런 진짜 요만큼만 하시네요. 또 소리 또 났어. 그때 이제 그때는 이 노래가 이렇게 웨딩 촬영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많이 BG 음악으로 많이 썼어요. 가사도 그렇고 내용도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인생이니까 그럼 그대는 나의 인생이 먼저고 사랑의 미로가 다음이었어요? 네, 그대는 나의 인생이라는 노래는 하물타리라는 그룹이 만든 노래고 이제 그 다음에 솔로로 해가지고 사랑의 미로로 그러면 음반 한 장에서 두 곡이나 그렇게 엄청난 히트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미로 앨범에는 여심,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 우린 너무 쉽게. 물보라. 물보라. 또 눈물의 승차권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대는 나의 인생 다섯 곡. 그러면 그때 전국을 누비고 다니셨겠네요. 제작자가 돈 많이 벌어. 저는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도 그때 한참 많이 여자도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가수들이요 그 CD 한 장에서 그 다섯 곡 히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때는 LP였던 거예요. 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 레코드 가게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앨범 하나를 들어놓으면 그냥 전체가 쭉 연달아 이렇게 나오니까 다 그거 듣지 않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리어커에서도 들리고 그렇죠. 이제 명동이나 뭐 무교동 뭐 이런 데 가면 계속 길거리에서 최진희 노래가 나왔던 거죠. 그냥 최진희 동네처럼. 그렇죠. 손수레에서 다 불법으로 팔고 그랬죠. 그때 저기 그 워낙 최진희 선배님이 이제 대단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사회에 가서 그런 에피소드도 제가 한번 그 개그를 했었어요. 그 하객들한테 오늘 저 축가로 가수 최진희 씨가 오신다 그러면 와 소리가 나.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저 불가피하게 제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 이 소리가 나요. 오늘 축가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를 부른다고 해서 다시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대단했어 정말. 아니 또 최진 씨는 요리도 또 관심이 많아갖고요. 예, 네. 저랑 요리 배우러 간 적 있었어요. 네, 단 하루지만 많이 친구를 만나지 않아가지고 항상 나는 저는 이렇게 혜영아. 어디 어디 좀 가자 이러면 네. 언니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래갖고 이렇게 알아보고 언니야 거기 오늘 안 된대 이러면 같이 못 가기도 하고 또 같이 가는 날도 있었고 요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음식을 또 하고 있어서 네. 그런지 타고난 여성성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사실은 저희 팬들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다섯 곡을 메들리로 들려주세요 하고 싶지만